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사양 스마트폰 가격이 최고 73% 60만 원까지 오르고 최신형 단말 가격은 평균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도 등장하면서 휴대폰 요금제만큼 출고가, 기계값을 잡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값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분리공시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올해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 분리공시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스마트폰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동현 한성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끄러운 라디오 생활의 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스마트폰 여러 기능을 담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 1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 80만 원 이하로 출시된 고사양 스마트폰 모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뭐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프리미엄 단말기, 일명 스마트폰의 판매 비중이 대략 70% 정도이고요. 예. 83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 했고 2018년 이후에는 96만 원에서 약 140여만 원 예. 증가하여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뭐 간단히 시리즈별로 단말기 시리즈별로 살펴보면 예. 약 13%에서 50%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 자, 일부에서는 외국보다 그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비싼 가격으로 출시가 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 현황과 유통구조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예. 네, 국내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조사가 신제품을 출고할 때 100만 원의 출고가를 책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예, 예. 판단하지만 이제 마케팅 비용을 고려해서 130만 원으로 부풀리고요. 예. 이후에 한 30만 원은 유통망에 지급해서 제품을 뭐 대폭 할인해준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예. 예, 그렇게 통해서 이제 판매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스마트폰 100만 원은 물론 최근에는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분리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요. 분리공시제가 어떤 제도입니까? 네, 뭐 사회자께서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예. 지난주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편익 확대를 위해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동통신 시장의 분리공시제 도입이거든요. 예. 이제 분리공시제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단말기 공시 지원금에서 예.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표기하는 결합해서 분리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예. 즉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으로 나눠 표기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저번에 단통법 당시에 도입되려고 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게 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번 방통위 발표를 조금 자세히 보면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서 부담을 낮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네. 이 약정 위약금이라는 게 처음 기계 살 때 2년 쓰겠다, 3년 쓰겠다 이런 약정하고 기계값을 할인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위약금인 건가요?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위약금인 것은 맞고요. 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3년 약정을 하고 예. 30만 원 할인을 받았다. 네, 이동통신사가 15만 원, 제조사가 15만 원 지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예예.
1년 후에 해약을 하는 경우 이제 그동안 기간을 채우지 못한 2년 부분 예. 뭐 대략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통사 10만 원, 제조사 10만 원의 위약금이라면 그 해약하더라도 핸드폰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조사 장려금은 위약금에서 제외하고요. 예. 그 10만 원으로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현행 위약금은 6개월 이후에 감소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입 후 1개월부터 줄어들도록 개선하는 것을 그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개선하는 것으로. 예. 예.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예. 아,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범위 확대를 해서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도 좀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유통점이라는 게 우리가 휴대전화 살 때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좀 확대하겠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행 유통사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그 추가 지원금 한도는 공시 지원금의 15%인데 예. 그 현장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 현재의 낮고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가 지원금 한도를 뭐 20% 혹은 30%로 상향해서 그 궁극적으로는 유통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사실 단통법 같은 경우는 이 33만 원이라는 그 할인 상한선이 좀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느 대리점을 가도 똑같은 가격에 사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만약에 이 지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 유통사마다 대리점마다 좀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그 축구 선수들을 농구장에서 게임을 하게 만든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취지는 조금 더 자율성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축구 선수들이 축구장에서 할 수 있도록 예. 뭐 경기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좀 예. 그렇지만 이제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아.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조금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의 불투명한 구조에 차별을 받는 소비자들이 존재했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단말기 가격도 이제 5G가 도입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50% 이상 증가하였고 예. 요금의 경우도 3G, 4G, 5G를 기준으로 할 때 SK 최고 요금의 경우 79,500원에서 10만 원, 125,000원 그래서 파라다임 시프트가 되면서 약 25%에서 30%까지 요금이 증가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간단히 요약해보면 그동안의 제조사와 이통사의 짬짜미에서 투명한 제도가 도입되고 이용자 차별이 개선되는 등 단말기 가격 및 서비스 요금 경쟁이 촉진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제조사에서는 분리공시제로 마케팅 과정에서 활용되는 판매 장려금이 좀 공개가 되면 네.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우려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전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단통법에서 적용이 안 됐었는데 네. 이 판매 장려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그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통사가 제공하는 것을 공시지원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조사가 지원하는 것을 판매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 이슈냐면 휴대폰을 판매하고 온오프라인의 유통점들은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추가 리베이트를 받는데 예.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이제 불법 보조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것이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으로 대부분 조성됐다는 것이 이제 합리적 의심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판매 장려금이 제조사의 좀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우려대로 제조사에 큰 영향이 있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그래서 이제 그 무산이 됐던 것인데요. 예. 그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던 2014년도에 제조사 삼성전자만을 제외하고 예. 이동통신사 심지어는 제조사인 LG전자까지 찬성했던 제도이고요. 예.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서 좌절된 제도이고 방통위가 2018년 업무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공시가 된다면 해외 출고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제시된 적이 없고요. 정확한 데이터도. 예예. 그 오히려 그 불투명이 오히려 고가 스마트폰의 확대 및 구입구 빈익빈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LG전자의 뭐 철수설 이런 것들의 타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그 판단입니다. 예. 자, 올해 3월까지 좀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 통과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뭐 2014년도나 예. 2018년, 2021년도 세 번째 시도가 있었고요. 예. 이제 시작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예. 나쁜 법으로 어떻게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 좀 합심을 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론을 좀 형성하고 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휴대폰 유통과 관련해서 분리공시제 이외에도 기계만 따로 사서 그 요금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입하는 자급제 휴대폰이 최근에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분리공시제 이외에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상당히 두 가지 제도가 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 자급제는 사실 이통사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제도이며, 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5월에 시행이 됐고요. 예.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약한8% 정도, 근데 세계 기준으로는 한 61%로 현재 좀 부진한 편이고, 예. 최근에 4G나 5G 요금 및 품질 등으로 인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예. 자급제는. 이에 반해서 이제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 가입을 엄격히 분리하는 제도로 대리점이 단말기를 팔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분리공시제나 자급제 활성화가 점진적 개선 방안이라면 예. 완전 자급제는 혁신적 개선 방안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비자주권회의 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동현 한성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